안녕하세요. 유닝맨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스킨 공유를 요청하셔서 스킨과 함께 제가 사용하는 스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룬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룬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냥을 하시다가 룬이 드랍이 되면 룬 헤 운 말 파이 우르트 엠 랄 꿀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아도 어떤 룬이 떨어졌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빗기둥이 생겨가지고 룬이 어느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혹은 스몰 참, 그랜드 참, 라지 참, 부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빗기둥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하시다가 빗기둥이 보이면 아이템을 확인하고 파밍하시면 되고요. 일반 소켓 아이템과 애테 소켓 아이템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애테 아이템, 애테이지만 소켓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애테 아이템만 파밍을 하실 분들은 연보라색 아이템이 떨어지면 애테 아이템이니까 파밍을 하시면 되고요. 애테이면서 소켓까지 딸려있는 경우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소켓 아이템도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워서 확인을 하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테이면서 소켓일 경우도 색상을 변경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켓 아이템으로 인식을 해서 소켓 색깔을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거는 그냥 회색 원래 고유의 색깔로 헷갈리시지 않게 그냥 뒀고요. 애테일 경우만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변경을 해서 애테 아이템만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아이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듀바 고뇌를 착용하고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빨간색 대가로에 슬픔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고뇌가 슬픔이죠. 그리고 그 슬픔이라고 써 있는 곳 밑에 보시면 푸른색으로 공속 30에서 40% 피해 340에서 400 적처생 15에서 15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픔의 유동 옵션이 공속 피해 적처생이라는 걸 안내해 주고 있는 거고 각 유동 옵션의 수치가 이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으뜸은 공속 40% 피해 400 적처생 15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으뜸 슬픔을 뽑으신 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이 으뜸인지 역으뜸인지 아니면 어중간한지를 한가름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빨간 가루, 슬픔에 빨간 가루가 되어 있잖아요. 자주 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보시면 불하는 아이템은 가로도 없어요. 가로도 없고 그냥 불하고만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푸른색으로 고정 옵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니크 아이템 중에도 옵션이 고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이라고 써 있고요. 부 같은 경우에는 핑바바 외에는 사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로도 쳐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템들 보시면 이렇게 빨간 가로가 쳐져 있는 것들은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로가 없는 아이템들은 특정 캐릭터들만, 특정 직업군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로가 쳐져 있는 아이템에 비해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은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것만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카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킨이거든요. 스킨 그냥 보이는 것만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미니 허드 활성화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팔뚝이 반짝거리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미니 피바가 생기고 이 상태로 뭐 사냥을 하시는 게 편하시면 이걸 눌러서 켜시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밑에 쪽을 보시면 자주 쓰지 않는 버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켜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고유 무기, 고유 방어구, 그 다음에 룬워드 아이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료 아이템은 어떤 데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룬이 사용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큐브 조합법이라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소켓이라고 써 있고 일반 방패에 탈룬과 엠룬,
최상급 루비를 넣으면 소켓이 뚫린다. 랜덤이죠. 물론 랜덤으로 뚫리는 겁니다. 무기는 이렇게, 뭐 투구는 이렇게, 갑옷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석과 룬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템과 헬룬, 포탈 스크롤을 넣고 큐빙하면 소켓에 있는 룬과 보석이 모두 제거된다. 라는 거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는 뭐 옵션도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H를 누르시면 도움말 창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루너드 아이템, 루너드 레시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는 용병용, 모자는 졸업급, 그 다음에 반복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수합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 이 숫자가 써 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아이템의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뭐 들어가는 룬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칼 모양이 있어요. 칼 모양이 올려놓으시면 공속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 모양이 올려놓으시면 활 공속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부분들도 게임당 필요 공속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쪽은 캐릭터별로 시속과 페이프레임을 정리해 놨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룬을 상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룬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듀얼, 팜, 이거는 스몰참이고요. 이거는 브랜드참이고요. 악세사리, 레어 반지, 레어 목걸이, 그 다음에 이거는 방어구 정보인데 이거는 재료 정보라고 방어구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위쪽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관함을 보시면 이 탭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닫는 버튼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시기 편하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시지 않아도 밑에서 옮겨 다니실 수 있고 밑에서 바로 닫으실 수가 있고요. 상점도 보여드리면 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점도 보시면 밑에서 닫을 수가 있고 원래는 상점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상점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이거를 왜 지웠지? 뭐 깔끔하라고 지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텔레포트를 하실 때 인벤을 열어놓고 하거나 캐릭터 창을 열어놓고 이쪽으로 찍어서 이 모서리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찍어서 텔레포트를 하시면 훨씬 더 멀리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워놓은 거고요. 아무 이유 없이 지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냥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열고 앞에 숫자 40이 있죠. 40은 이 크라운 실드가 노멀 아이템일 경우에 고급 옵션을 제외하고요. 노멀 아이템일 경우 최대 방어력은 40까지 나올 수 있고 에테리얼일 경우에 최대 방어는 60까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는 소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라운 실드의 최대 4소켓까지 뚫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런 아이템의 경우에 보시면 네 콜로서스 불주 4소켓 같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에테리얼 4소켓은 재료로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나오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색이고 소켓이 없는 에테 아이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보라색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소켓 아이템인지 아니면 에테 소켓 아이템인지 먹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어보면 에테 4소켓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2,4라고 써 있죠. 에테 4소켓은 재료로 쓰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에테 4소켓은 재료로 쓰인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에테리얼이고 4소켓이죠. 그러면 이거는 재료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파밍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거래도 되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아이템처럼 2, 4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2, 4, 그 다음에 옆에 5라고 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에테리얼 4소켓, 5소켓이 재료로 쓰인다는 얘기고 2가 빠지고 알파벳 2가 빠지고 4, 5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노멀 4소켓과 5소켓이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스킨에 우버 디아블로 단계가 표시되지 않아서 좀 단계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각 단계별로 표시가 되고 앞에 이 멘트는 기분 전환하시라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써놨고요. 단계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멘트는 어차피 단계가 중요한 거지 이 앞에 멘트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멘트는 보시면서 그냥 한 번씩 피식 웃으시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공포 영역이 매장지하고 묘실하고 영묘인데요. 보시면 힘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타락의 여진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지역에서 득템을 할 수 있어 라고 변경을 했고 이제 10분 정도 남으면 10분 정도 남았다라는 식으로 제가 멘트를 또 바꿔놨고 사라지면 타락의 기운이 사라지면 59분에 다치잖아요. 다칠 경우에는 또 다른 멘트로 나와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것들은 보시면 바로바로 이제 아실 그런 부분들이고 캐릭을 바꿔서 다른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캐릭을 보시면 네크로맨서 캐릭인데 스킨을 입혀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스킨입니다. 이것도 스킨. 이거 지금 오징어 게임 그 캐릭터 스킨이고요. 지금 보시면 네, 그냥 뭐 저는 예전에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봐서 네크로맨서 캐릭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려고 스킨으로 외형을 좀 변경해 놨고요. 네크로맨서하고 아마존 캐릭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네크로맨서하고 아마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달고나 방패거든요. 뭐 달고나 방패처럼 생겼나요? 이게 오징어 게임 스킨을 만드신 제작자분께서 달고나 방패도 만들어주셔서 카이트 실드, 그 다음에 모너크 뭐 이런 종류의 방패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아, 보시면 용병이 여기 보이고 골렘이 여기 보이고 해골을 소환하면 해골이 여기 보입니다. 밑에 쪽에 있든지 위에 쪽에 있는데 보기 편하시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는 지금 16대 10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16대 9 모니터를 쓰시면 용병창을 여실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 16대 10이라서 그런지 비율이 안 맞아서 여기 어디를 클릭하다 보면 이 용병창이 열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끔 불편할 때 있는데 16대 9 열렸네요 지금. 그죠? 여긴가? 네. 여기 어딘가 오네요. 여기 어디 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용병창이 열립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사냥하시다가 이게 요 앞에서 마우스를 계속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 용병창이 가끔 열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이 기능을 솔직히 최근에 알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들고 이게 용병 사진 위에서 아이템을 들고 이 용병 사진 위에서 지금 좌측에 지금 용병이 여기 있죠. 여기 용병 오호라를 봐주세요. 지금 여기 이제 아이템을 들고 용병 초상화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위에 올리시면 테두리가 사진이 좀 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용병한테 아이템을 던지면 보시면 지금 선고 오라로 바뀌었죠. 무공. 그리고 다시 한번 놓으면 지금 긍지로 무기가 바뀐 겁니다. 긍지로. 실제 확인해 보면 긍지로 바뀐 거고요. 네, 긍지로 바뀌신 걸 볼 수가 있고 밑에 오라, 집중 오라 켜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다 바뀐다라는 거 안내드리고요. 지금 10분 남았죠. 50분이니까 아까 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공포 10분 남았다고 네, 공포 10분 남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득템의 기회가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변경을 해놨고요. 그리고 용병 선택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병 선택은 솔직히 뭐 저는 버프를 쓸 때도 용병한테 버프를 줄 때도 용병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용병을 선택하고 버프를 줬거든요. 근데 굳이 용병 창이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축키 영어 알파벳 5를 누르시면 등병 장비창이 열리고 좌측에 있는 시프트 버튼과 여기 있는 1, 2, 3, 4번을 누르면 해당 위치에 있는 물약을 용병한테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되고 저는 용병창이 선택이 안 돼서 크게 불편한 점은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나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 선택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라딘 전용 방패의 경우에는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모양으로 스킨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적용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용병 그 지금 세타 방패에 지금 월드컵 공인구 스킨이 입혀져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스킨이고 이게 설명을 안 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 필드에 나가서 이제 보시면 지금 용딘이거든요. 용딘 보시면. 네, 용딘입니다. 용딘. 지금 뭐야? 이걸 왜 끼고 있어? 용딘인데요. 보시면 네, 지금 뭐 이렇게 번개줄기 떨어지죠? 번개줄기? 네, 번개줄기 지금 떨어지고 있죠? 번개줄기? 이 번개줄기도 지금 신성한 불꽃 신성한 불꽃의 이펙트를 지금 라이트닝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면 이게 신성한 불꽃에 맞으면 그냥 별로 티 안 나게 죽어요. 그냥 이미 죽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좀 그냥 제가 좀 편하려고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신성한 불꽃인데 이렇게 그 라이트닝 이펙트가 떨어지죠. 네, 요거는 이 용딘 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화염 데미지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화염 데미지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져도 이런 식으로 빛이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빛이 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몹을 잡아서 사냥하다 떨어져도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반짝거리는 이펙트 있죠, 이거? 빛이 떨어지는 듯한 이 이펙트가 몹한테 드롭이 돼도 생기고요. 팔라딘 전용 방패 그리고 네크로맨서 전용 방패도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은 크게 지저분하지 않은 스킨들로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사용하시다가 불편하거나 좀 개선했으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스킨으로 대체를 하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닉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스킨 파일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말 간단하고 알기 쉽게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 밑에 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 unicman.zip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파일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파일 용량이 51메가보다 커서 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 바이러스가 있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로 올려 펴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폴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면서 다운로드된 파일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자 사용하시는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압축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압축 풀기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누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압축이 풀리게 되고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압축 관리 프로그램을 다른 걸 쓰시는 분들은 창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압축 해제까지는 다 하셨어요. 압축 해제까지는 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버튼이나 아니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처럼 복사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옵션 표시를 누르시면 여기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누르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아블로2를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되는 폴더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좌측에 보시면 내 PC라고 있어요. 내 PC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열리죠. 여기서 C드라이브를 체크하시고 밑에 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고 뭐 가로 열고 X8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디아블로2 폴더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이렇게 폴더가 또 3개가 있는데 폴더가 2개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폴더가 이렇게 3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모드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여기에서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MODS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엔터를 치시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폴더를 만드셨으면 이제 이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이제 갖고 왔던 아까 저희가 이제 카피를 했죠. 그거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더 많은 옵션 보기에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복사했던 파일이 이쪽 안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면 unicman.mp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파일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복사가 잘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이제는 이 폴더를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닫아주시고 아까 인터넷 창도 닫겠습니다. 네, 인터넷 창도 닫아주시고 게임을 실행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저같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화면에서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옆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게임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창이 이렇게 하나 뜹니다. 스킨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킨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거 스킨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명령줄 인수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밑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한 칸을 무조건 띄워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한 칸 띄시고 빼기 MOD 띄고 UNIQUEMA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 칸 띄시고 빼기 TXT라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무 키나 눌러주세요. 이것도 이제 폰트가 바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스킨을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은 아까 전에 뭐 아무 키나 눌러주세요. 그 부분만 보셔도 폰트가 변경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된 겁니다. 이제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게임에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 경험치 바에 보시면 이렇게 판막이가 칼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신 거고 왜 이거를 요청을 하셨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함성을 외쳤어요. 함성을 외쳤고 대부분 그냥 밑에 오라만 도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오라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 만약에 함성이 풀렸다라고 하면 말로써 함성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다시 함성을 외쳐주시면 되고 아 이제 뭐 정의의 손길이라는 룬워드를 쓰고 있는데 룬워드에 보면 밑에 P에 280부터 3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변동 옵션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 용 같은 경우에는 변동 옵션이 모능 3에서 5가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옵션이 고정인 것들은 고정 옵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웹 같은 경우에 방어가 90에서 120%까지 유동적이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방어력 플러스 115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120이 되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파밍을 하실 때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옵션별로 중요한 옵션들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들으셨죠? 전투 지시 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밌게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뭐 아이템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 가루가 나오죠. 빨간 가루 아이템들은 일단 죽고 봐야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일단 죽고 옵션을 확인해 봐야지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예 안 좋은 옵션이 나오더라도 거래는 되는데 값어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냥을 하시다 보면 주워야 되는 옵션들이 나와요.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거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MR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직이나 레어를 주워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M은 매직이고 R은 레어고요. 유니크는 주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U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이렇게 소켓이 몇 개까지 뚫리는지 나와 있고요. 어떤 아이템들은 뭐 숫자가 두 개가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4소켓과 5소켓은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이 영상 보시고 스킨 적용해서 더 재밌게 그 다음에 파밍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치가 표시가 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까지 유닉맨이었고요. 감사합니다.